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하지 말라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세차 방법이나 혹은 세차 용품에 관련된, 케미컬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버킷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차에서, 셀프 세차에서 정말 꼭 필수로 있어야 할 버킷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그 뭐랄까 버킷이 아직 없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추천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을 준비해 왔어요. 바로 버킷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바로 국내에서 제작된 버킷 프렌즈의 버킷 세트예요. 세트? 버킷 친구. 하여간 요즘 이제 국내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진 않았고 좀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지금 인기 끌고 있어. 지금 SNS에서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고 품절도 한번 걸렸던 그런 제품이에요. 자, 이 버킷 프렌즈 버킷 같은 경우가 일단 용량이 18리터. 요 그러냐, 방송 중에. 오늘 많은 분들 보시는데. 이게 욕이 아니잖아. 온스로 표기해주세요, 온스로. 일반 버킷과 좀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18리터면은, 완전한 소형차죠. 소형차, 뭐 스파크, 아니면은. 모닝. 이제 이런 차들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는 양일 수도 있고, 좀 너무 많아서. 일반 차종들에는 딱 되게 적합한 사이즈예요. 보통 뭐 아주 기성적인 사이즈랄까요? 딱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 많고 많은 버킷 중에 왜 이 버킷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하냐? 우선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일반 수입 제품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그렇죠, 국산이라는 거. 저는 국산 제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용하고. 근데 하여간 국산에다가 가성비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하나씩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버킷이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던, 우리가 알던 버킷의 사이즈는 이래요. 똑같은 18리터입니다. 근데 좀 다르죠? 크기가? 얘가 좀 더 뚱뚱한 느낌은 들어요. 좀 더 낮으면서 좀 뚱뚱해. 그러네. 사실 근데 이거를 뭐, 뭐야? 부리거리냐? 귀신이냐? 뭐야? 사실 이 그 뭐 높이 차이는 사실 세차할 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뭐 내구성? 아, 이게 완성도를 좀 보면은 그 솔직히 티 안 나지 않아? 뭐 별반. 그러니까 뭐 정말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거 있어요. 뭐 플라스틱 뭐 사출 공정에 의해서 뭐 이 부분이 뭐 살짝 변색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랄까 이 마감 처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뭐 한 10만 원짜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정교할 필요도 사실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충분합니다. 뭐 트집을 잡아라 이러면, 아 여기도 이러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보기 좋다라고 보기 좀 그렇잖아. 그렇지 뭐. 그래서 사실 디자인 면모나 완성도를 엄청 따지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그냥 그게 그걸로 보일 것 같아요. 똑같은 수준. 일단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그냥 전혀 멀쩡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킷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구성품이랄까? 이게 진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버킷 프렌즈 먼저 우선은 뭐 판매되는 세트 한번 볼게요. 이게 구성품이 굉장히 많아요. 야, 그거 아니에요. 이거 먼저예요. 그래요? 이거 먼저예요. 아, 그걸 못 빼세요, 그걸. 아유, 안 빠지냐. 내가 너무 정교하게 넣어놔서 그럴 수도. 무식하게, 알겠다. 무식하게라니, 이 새끼야. 정교하게 잘 넣는 거 가지고. 아니, 알겠어. 완벽한, 딱! 어? 예. 나, 버킷 프렌즈에서 나온 이 픽스 그, 아니, 이게. 버킷 가드. 아, 버킷 가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립 가드라고 하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우리가 워시미트를 들고서 차량을 닦았는데 오염물이 묻으면은 여기다 문대주면은 오염물들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리고서 이 물들이 올라오질 않아요, 사실. 연기 방지를 해주는 거. 그렇지. 오염물이 아래 가라앉아 있고 위에는 깨끗한 물만 있게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립가드와는 다르게 보다 촘촘하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촘촘하고 더 튼튼해 보여. 무슨 선풍기 대가리같이 생기지 않나? 무슨 선풍기 대가리? 그렇긴 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팬이구에. 그리고 가격을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5,500원. 아, 이게 한 만 원 정도. 가장 그나마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게 만 원 정도예요. 가격 차이도 이렇게 나는데 이 좀 더 저렴한 이
이 제품이 더 튼튼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튼튼해 보이긴 해. 이것도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끄트머리 부분이 굉장히 잘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징이. 어. 그리고 이 부분들도 충격받으면은 지금 이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되게 쉽게 깨집니다, 생각보다. 어, 하나씩 이다간 것 마냥 빠져있어. 그러니까 버킷 안에 있는데 버킷이 뭔가 충격을 탕 받았다 하면은 어느새 깨져있네 하는데 이걸 또 사긴 좀 그렇고 쓰는데 문제 없겠지 해서 그냥 쓰는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쇼핑몰 하면서 배송을 해봐도 정말 잘 깨집니다. 이 여기도 지금 이렇게 파여있죠? 깨진 게 짚어먹은 거 마냥. 오늘 표현력이 좀 그래. 너무 좀 경박스럽다. 그리고 성능은 솔직히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도 제 느낌입니다. 내 눈으로만 봐도 솔직히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더 촘촘하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가라앉았을 때 확실히 좀 더 이 역류 방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모양도 다르기는 한데 네? 이 버킷 프렌즈에서 만든 이 버킷 보드는 이 기존에 사용하는 이 버킷에 호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버버. 아 그러네. 한 3분의 1 수준에서 걸립니다 이렇게. 아 얘는 그냥 엄청 녹니다. 밑에 한번 물을 철렁하면 이렇게 딱 떠오를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참고로 이게 왜 비쌌는지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국 이제 이름이 그립가드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립가드사에서 특허를 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따라할 수 없고 자꾸 미국에서 배에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비싸졌습니다. 배 타고 오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통 이런 모양 만드는데 뭐 이게 만 원씩이나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함부로 따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 똑같이 나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다음 제품을 볼까요? 자 다음 제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네요. 자 버킷보드라는 제품이에요. 버킷보드.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옆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예. 설명서도 들어가 있구나. 설명서도 있어? 아닌가? 그냥 종인가? A4 용지구나. 설명서네. 일단 뭐 친절하게 이렇게 뭐 사용 방법까지 잘 나와있네요. 프린팅까지. 잉크값 많이 들어 찍는데 그립가드 위에 이 워시보드를 장착을 하고 나서 버킷에 넣었다고 가정을 했으면은 뭐 카샤프질을 할 때 이 워시보드 위에다가 비벼주는 거예요. 이 빨래판에서 이 빨래를 하듯이 그냥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빨래 할 때 이렇게 바닥에서 눕혀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디가 세워놓은 빨래 쫙 하면은 뭔가 좀 더 힘을 좀 받는 것 같잖아.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또 이물질이 훨씬 더 잘 떨어져요. 구조가 이렇게 옆으로 대각에서 보면은 잘 떨어지게끔 이렇게 파여 있다 해야 될까? 좀 사선이잖아. 사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트질을 위에서 아래로 해주면은 손목에도 일단은 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물질들이 훨씬 더 잘 떨어진다는 거, 잘 긁힌다는 거죠. 밑에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건데 이 워시보드 가격은 좀 비싸. 11,900원 이래. 아... 이거 하나가 이게 그립가드가 펀드가 아니라 그냥 요거 하나만 분해해서 한번 보여드려봐. 이게 저도 솔직히 쇼핑몰을 하면서 이걸 가져올 때부터 좀 의심이 많이 됐는데 왜 이게 도대체 만 얼마까지 하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만든 수준이라고 말해야 되나? 만든 수준이 솔직히 그렇게 막 와 이거는 좀 솔직히 저는 이게 왜 만 얼마씩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얘는 얼마죠? 이거는 4,400원. 4,400원. 가격 차이가 확실히 솔직히 디자인도 앞에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디자인도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게 더 이쁜 것 같은데? 그치? 우선은 가격에서부터 차이는 나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진짜로. 진짜 똑같은 원리지 뭐. 근데 얘 단점은 이게 헐렁거린다는 거예요. 얘는 그래도 헐렁거림이 좀 덜하거든요. 잘 꽂아놓으면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는 근데 빠지는 것도 똑같이 빠져. 빠지기는 빠져. 그치. 고정을 아마 워시보드를 맨 처음 사서 이제 비싼 값에 사서 딱 꽂아보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딱 꽂아보고 나서의 느낌이 있어요. 야 이게 참 진짜 막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 버킷 프렌즈 자체의 버킷보드는 이게 진짜 굉장히 하자고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자꾸 빠진다 뭐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냥 빼면 안 되겠는데 그건 좀 짱짱한가 보네. 그래서 이걸 고정시키라고 어떤 핀들을 줘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한데 사용을 해보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뭐 살짝 누르면 쭉 들어가나 보네. 그러니까 뭐 조립은 간단하게 되긴 되는데
그래도 안 빠지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쓸 것 같기도 해요. 뭐 굳이 이거 해서 뭐 더 대단하거나 뭐 이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더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빼고 해봐야겠다. 아안 빠진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야 감마실이라고 하죠? 감마실 뚜껑.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뚜껑 퀄리티는 솔직히 좀 안 좋다. 이거는 진짜 보니까 양아치리 이게 좀 보인다. 아 얘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보세요. 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But I'll be free as a bird. I want my. 근데 어차피 이 뚜껑을 찾으시는 분들 특징이 세차를 하다가 내가 내 차량이 SUV여서 이걸 밟고 올라갈 때 아니면 왁스칠할 때 잠깐 앉아 있을 때 뭐 아니면 물건을 올려둘 때 뭐 기타 등등 뭐 케미컬 약품을 다 채우고서 케미컬이 나가지 않게 흘리지 않게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앉기에 생각보다 불편합니다. 이 십자 모양이어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진한다. 좀 그래. 아. 좀 그래. 근데 앉는 거는 얘가 좀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평평하니까. 아,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그냥 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버킷 프렌즈의 이거 가격이 4,900원. 확실히 저렴하긴 하다. 아. 그립가드 거는 그리고 얘네가 18,000원대. 근데 차이는 있네요. 일단은 뭐 해놨을 때 붙이고서 얘는 뚜껑 열어야만 좀 조금 이런 느낌하고 이 친구들 거는 아니, 둘이 돌리면 열어집니다. 아, 돌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이 고무 실링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물은 확실히 저게도 잘 안 셀 것 같긴 하다. 좀 더 효율은 저게 있겠네요. 이거 막 두 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한번 기존 버킷했던 감마실은 얘한테 안 맞나? 딱봐도 그냥 막 우그러진다. 어우 안 맞.. 그치? 안 맞네. 안 맞네요. 아 못쓰네. 한번 버킷프렌즈 제품을 바로 사용해볼게요. 그리고 투명 버킷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맞아. 반투명. 해외에서 이 옛날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반투명 몇만 원씩 해외 직구해가지고 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물 담아놓으면 솔직히 감정이 있어서 이뻤는데 좀 과소비한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거든요. 국내에 없으니까 너무 비싼 감이 있긴 했었어. 그래서 좀 더 반가웠어요. 한번 바로 사용해 볼게요. 오케이. 워말 파킹다. 코가 안 되나? 그 딱 그 어 야 내가 소싯적에 응? 요구르트 몇만 개를 따봤는데 알아? 그래요? 아니 몰라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버킷 관련해가지고 이 거품을 세알람 영상에 내는 걸 좀 보다 보니까는 이거를 좀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립가드나 버킷보드를 먼저 빼주고서 해야 됩니다. 이 상태로 거품을 내면은 말 그대로 아까 밑에서는 회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품이 잘 안 일어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아 너무 짧나? 어 너무 짧지 않아? 한 번 더. 아 약간 이런 느낌? 어. 이게 뭐야 이게 대담하다 이게 뭐야? 밑에가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 막 쌀뜨물 같기도 하고 항상 그립가드를 빼 주시고서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고서 써볼게요. 아, 좀 이렇게 나와야지. 이 다음에 넣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 먼저 넣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우 따뜻해. 어, 그러네. 아, 물 따시다. 5분만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좀 그거다. 근데 이렇게 빨래질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선을. 제 웃겨. 근데 경고 한대 흔들리는 거 없는데 진짜?
그냥 벅벅 뭔데도 흔들리거나 돌리기도 힘든데 안에 물 안에 들어가니까 좀 돌리기도 힘들어요. 원래 기존 그립가드들이랑 워시보드들은 버킷 제조하는 데마다 좀 다르긴 했는데 이게 와꾸라고 하기에는 규격이 막 규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오죽하면 픽스가드라는 게 생겼죠. 그것도 이제 버킷 프렌즈 건데 픽스가드를 껴주면 더 딱 잘 맞는다는 게 픽스가드를 써봐도 그 픽스가드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잘 빠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장 뭐 어차피 이 그립가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세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견고한 제품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째 돈 받고 해주는 것 같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엄청 오랫동안 자리 잡았던 미국사 제품보다 국내에서 이런 좋은 제품 나왔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희소식이잖아. 정말 좋은 소식이잖아. 그치 그치. 훔차. 아스탄물로 카산푸지라니까 더 오래부터 있는 것 같다. 선도 안 치었고. 자, 버킷이 저희가 기존에 사용했던 게 뭐 안에 구성물 따라 내용물 따라 뭐 튜닝하는 게 살짝씩 있는데 그거 따라 다 따지면은 미국제 버킷들이 한 4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아 어, 맞아 맞아. 그치? 이 바퀴 달린 돌리를 뺐다 가정해야 돼요. 근데 국내 제품은 구성은 똑같아도 22,000원도 안 합니다. 21,700원? 21,700원. 이 모든 세트 뚜껑까지 다 해도 27,000원. 그러니까 뚜껑을 빼면 뭐 한 8,000원, 7,000원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래서 세차를 맨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버킷이란 의미가 처음에는 꼭 저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싶을 것도 당연히 그런데 가격을 보면 두 번 놀래거든요. 그렇지. 아, 근데 국내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이 나와가지고 지금 또 수출도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세알람에서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난 말 많길래 맨 처음 출시됐을 때 좀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 어쩌다 저쩌다 빠진다 만다 뭐 막 말 많았는데 충분한데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면서 아 저건 나쁘다 저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은 없었어. 호환성이 안 좋다. 아 호환성이 안 좋다. 아, 얘네도 그래요. 근데 웃긴 게 호환성이 안 좋은 건 맞는데 얘네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독점하려고 했었지. 사실 독점 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기 세트들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세차용품 쇼핑하실 때 보시면 그립가드사에 있고 다른 분이 그립가드라고 부르기 애매해서 좀 이름을 조금씩 바꾸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 여기 이제 그 특허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죠. 또 만약에 나는 버킷 꾸미는 거 좋아한다 좀 이 앞에 로고가 좀 심플하면 좋겠다 하는 게 또 버킷 프렌즈만큼 괜찮은 거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간단하게 뭐 한 요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봤는데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킷을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말 심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가성비 난 위주로 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제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추천드릴 만하네요. 국내에서 정말 세차 시장이 많이 지금 계속 발전을 계속 해가면서 이렇게 좋은 아이템도 자꾸 나온다는 게 참 좋은 소식 같아요. 아, 뭔가 그냥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이 상태로 수출도 많이 돼가지고 외화벌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달러 뺏겼다고 달러 이거 외화 이거 다 나갔다고 역으로도 가져와야지 그래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서 좋잖아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차를 마저 하고 좀 헹굴게요. 이제 부동하네요. 큰일 났네요. 아, 저희는 이게 세차 저희끼리 그냥 세차 좀 즐기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 거품 폈네. 아 내가 참 어쩌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7분 남았어. 7분 7분? 7분 12초면 돼. 한 바퀴 미트질 한 바퀴 해봐오면